눌러주면 우와 커졌고요. 여기 빈 공간에 당황하지 않고 어.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곱 번째 용자물 용자지령 다구온 로봇용사 다구온 되겠습니다. 96년도 원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2년도에 SBS에서 방영을 했었고 실제로 저는 봤습니다. 예, 이게 꽤나 재밌었던 게 주인공이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커맨더가 있어가지고 걔로 이제 트라이다고온으로 합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풍운고등학교 그 친구들 네, 다 변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막 손도부도 있었고 막 예, 말썽쟁이도 있었고 근데 주인공이 아마 말썽쟁이였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근본 DX 완구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DX 완구 너무 크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SMP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말에 플리마켓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번 4월 1일, 4월 2일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뒷마당에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합니다. 뭐 레고부터 이런 뭐 용자 로봇들, 그다음에 뭐 고전 로봇들, 뭐 프라모델 이런 것들 좀 준비를 우리 판매자분들과 했으니까 오셔서 또 구매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4월 1일, 4월 2일 토일입니다. 양일간 해요. 11시부터 6시까지. 저도 역시나 전종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이어 다구온이 있고 파워 다구온이 있고 슈퍼 라이너 다구온이 있고 섀도우 다구온이 있고 건키드가 있고 라이안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나 썬더 다구온은 국내 미발매이기 때문에 아마 구경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저와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러면 주인공 기체부터 또 꺼내봐야 되겠죠. 바로 파이어 다구온! 여객선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팔이 되는 파이어 레더와 파이어 레스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인공. 항상 뭐 예, 이 용자물의 주인공 경찰차가 꽤나 많은 편인데 사실 얘도 크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삽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얘네가 막 날아옵니다. 날아올 때 예, 소방차랑 구급차가 여기 들어가 있다가 얘가 던져줍니다. 하! 하면은 여기 딱 올려주면 경사를 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내려오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놀이 기믹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뒷꼬리를 따줍니다. 그리고 요런 애들을 뒤로 올려서 접어 내려주면은 뒤에 날개는 완성. 그리고 요렇게 여기 머리 갈라주고 요렇게 뒤집어주고요.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내려서 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구급차 앞을 열어서 주먹 빼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이제 탑승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탑승할 때도 살짝 네 이렇게 이제 밀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탁 타서 여기에 탁 그냥 꽂힌다. 이렇게 레일을 밀어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올려주는데 착 해주면 이제 딱 승모근만 있어. 얼굴 없어. 얼굴은 또 여기도 들었어. 이런 식으로. 아우 이 잘 맞춰서 해야 돼요. 달래주면서 살살 달래주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받아주면 파이어 다구온 완성입니다. 뭐 예쁘지 않나요? 꽤나 괜찮아요. 네. 뭐 주인공 기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막 다른 용자들은 막 압도적으로 주인공 기체가 많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래도 조금은 십시일반 좀 나눠서 좀 분량들이 좀 그래도 되는 편입니다. 파워 다구온도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나왔던 그 경찰차가 조금은 다르게 생겼어요. 이미 변신이 되어 있는 뭐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찰차의 형상이 없어요. 안에 이제 넣는데 그 이제 조금 안 맞아서 얘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되게 포크레인처럼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뭐 눕혀놓기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예, 공룡의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도 앞에서 봤을 때에 이런 포크레인 느낌이고 이것들은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드릴러도 바꿀 수가 있고 네, 집게 느낌 교체가 가능합니다. 파워 다구온으로 변신을 시켜볼 텐데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 다리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날개를 펼쳐주고 얘를 꽂아주고 그리고 한 번 더 허리를 접은 걸 딱 펴주면 일단은 그죠 네 상체가 완성이 되고
팔을 이렇게 살살 내려서 주먹을 빼줍니다. 여기에 고개를 또 딱 올려주면 파워드라곤이 일단 완성인데 아니야. 왜냐? 얘가 안 탔기 때문이에요. 가슴을 살짝 빼주면 네, 요 친구를 또 태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두 친구 또 이제 합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둘이 등대고 그죠? 요렇게 가다가 합체를 시킵니다. 합체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이제 깔창을 깔아줘야 됩니다. 요 친구를 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를 아마 이렇게 덮어서 고정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깔창을 일단 신었고, 아, 얘가 원래 여기로 다시 수납되지 않나? 이게 아마 따로 어디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그냥 수납을 해서 여기다 감춰놨던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네, 요 팔들을 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금장 있잖아요. 요것만 이제 가져가면 돼요. 얘를 그냥 여기 뒤에다가 그냥 꽂아서 감춥니다. 이건 뭐 사실 감춘다라는 표현밖에 뭐 쓸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앞가슴에다가 그렇죠? 이 친구를 꽂아주는데 여기 결합하려면 파이어 전보에 바퀴를 빼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막 탁 되지는 않는다. 요 이제 요게 예, 이제 얼굴 바뀌는 느낌으로 딱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등짐을 크게 지고 있고 그래서 공간 차지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를 해놓으면 옆으로도 굉장히 좀 크고 이 전보 날개 때문에 굉장히 조금 두껍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기체가 있습니다. 한바다가 탑승하는 다그 터보가 있고 전나무가 탑승하는 다그 파워, 김나래가 타는 다그 윙, 다그 드릴입니다. 나대포가 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합체하면 이제 라이너 다곤, 요 친구까지 합체하면 이제 슈퍼 라이너 다곤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기믹들도 있습니다. 뒤에 있다가 눌러주면 뭐 올라오는 것들, 미사일이 하나 타다닥 발사되는 것도 있고요. 바퀴가 돌아가는 거. 요 친구는 드릴도 움직여요. 자, 요게 코어가 되는 다그 터보인데요. 이렇게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뚝딱뚝딱해서 기차가 되고요. 이 친구도 떼준 상태에서 얘 넣어주고 다그 파워, 다그 윙, 기차인데 하늘을 나는 설정이죠. 색깔이 좀 멋있죠? 네. 요거랑 요거랑 색깔 안 맞춰줬더라고요. 아무튼 네, 요 친구 로버트 이렇게 변신했을 때 꽤나 멋있어요. 네, 요게 드릴로 네, 어깨 딱 암호를 만들어주고 그죠? 뿔 달린 얼굴도 좀 예쁘고 요렇게 두 기체는 다리가 안 벌어지는데 지금 요렇게 다그 터보랑 다그 드릴만 이렇게 다리가 벌어져서 로봇으로 만들었을 때 네, 꽤나 요것도 만족도는 높습니다. 오우.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다들 장난감들이 그죠? 경화되고 이러면은 되게 잘 부러지더라고. 최근에도 네, 뭐 몇 개 갖고 이렇게 하다가 부셨어요. 많이 슬프죠?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기차 네 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고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뭐 기차 놀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합치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요거도 다그 드릴이 조금 네 잔재주가 많습니다. 요거 앞에다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릴을 앞에 달고 달리는 기차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체를 한번 시켜볼게요. 요 친구 요런 식으로 갈라서 올려주고요. 큰 로봇일 때는 이렇게 큰 얼굴을 또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좌우 합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아닌가? 이렇게, 아, 다그 터보에 팔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 꽂네.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주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 꽂아주고, 주먹도 이렇게 빼주고, 달아서 눌러주면 뿅! 여기 지금 보시면 터보에 스포일러를 앞에다가 붙여서 합체했다는 걸 숨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이너 다곤 완성입니다. 멋있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라이너 다곤. 그 마이트가인의 배틀본보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배틀본보보다 훨씬 더 좀 이런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너 다그온에서 이제 슈퍼 라이너 다그온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제 또 신발을 역시나 신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신발이 나옵니다. 날개에 파츠가 따로 이렇게 조금 숨겨져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빼서 따로 주고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다 이제 신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꽂아주고 지금 일단은 키가 커졌고요. 여기 빈 공간에 당황하지 않고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키 커졌고 앞가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포로 걸치는 느낌이에요. 뭐 어깨 뭐 하나 크게 걸치고 있는 슈퍼 라이너 다그온 되겠습니다. 크기 자체가 아까 이제 다른 용자들에 비해서는 살짝 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또 깔창을 신키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프로포션을 자랑을 합니다. 많이 만족하는 슈퍼 라이너 다그온이고요. 또 다음 용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그 섀도우에 이런 수호로봇들이 세체가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 비행기로도 변신하고 이렇게 뭐 용으로도 있고 그리고 로봇으로도 변신하는데 이 친구들도 각자 자기들이 또 로봇으로 변신을 해요. 얘는 뭐 대사도 없어요. 일단은 네, 아유 뭐 보여드리기도 좀 민망하지만 네, 뭐 이런 표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는 정크인데 네, 용 느낌에서 이제 비행기로도 변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떼주면 네, 꼬리에 네, 뒷부분이 이렇게 코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내려주고 굉장히 뻑뻑해요. 일단은 뒤에 좀 벗겨진 스티커지만 네, 지금 뒤에 엔진 배기구가 보이죠. 얘를 네, 좀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따로 지금 설명서가 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임의대로 맞춰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뒤로 빼서 좀 적용을 해주고 정리를 해서 날개를 빡빡하지만 부러지지 않게 예, 기도를 하면서 날개가 좀 크지 않은 게 뭐 살짝 뭐 단점이긴 하지만 꽤나 네, 훌륭한 느낌 보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 혼자도 로봇으로 변신을 해요. 다리를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 닌자 느낌도 나죠? 네, 허벅지에 딱 해서 발을 만들어주고요. 발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네, 주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드래곤의 목 부분 있죠? 살짝 보이는 단차를 빼주면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뭐 얼굴이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슴팍을 올려서 로고, 용 로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꽤나 멋있죠? 네, 이 친구 멋있고요. 여기에 이 수호 로봇들을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드 호크, 이 친구도 로봇으로 변신을 하죠. 이렇게 꼬랑지 떼주고 이 상태에서 날개 접어서 다리를 쪽 이렇게 펴서 접어주면 호크의 부리 부분을 딱 열어주면 얼굴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약간 숏다리에 얼굴이 조금 큰 투구를 쓰고 있지만 네, 그래도 나는 로봇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짐을 쥐고 있는 가드 타이거죠. 네. 이 친구도 변신 다 합니다. 이런 거 다 떼주고 꼬리 접어주고 팔을 이렇게 드러내주면 약간 어깨처럼 이렇게 조금 올려놓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또 떼주고 빡빡합니다. 요거는 뭐 순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요거 잠깐 빼놓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파손이 되어버린 네, 가드 울프 되겠습니다. 합체도 꽤나 재밌습니다. 요 친구가 그죠? 어떻게 합체를 하느냐? 일단은 얼굴 접어 넣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올라오면요. 아까 뒤에 있던 용이랑 날개가 앞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도 말아 올려서 팔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포신이 정강이 쪽을 좀 보여주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에 얘들을 다시 그래서 얘를 살짝 돌려주면 네, 돌면서 주먹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가드 호크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 친구는 뭐 약간 총처럼 여기다가 꽂아도 되고 이 친구는 뭐 표창으로 해가지고죠. 날개에 이런 데도 꽂아도 됩니다. 네, 섀도우 다그온이고요. 섀도우 다그온도 굉장히 예뻐요. 인기가 많았고 네, 뭐 파손만 없었다면 정말 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진짜 아마 보시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썬더 다그온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DX로 라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그 썬더가 썬더 셔틀과 썬더 바이크를 타고 합체해서 썬더 다그온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쩍벌해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리를 좀 펼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에 계속 태워야 되는 비운의 주인공 라이 되겠습니다. 요 선더바이크도 여기도 탑승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요거를 요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요렇게 꺾어서 탁 올려줘요. 벌써 이렇게 로봇처럼 되죠? 요 날개를 이렇게 올려주고 머리를 빼주고 팔을 내려주면 자, 뭔가 좀 다리가 길긴 하죠. 네. 그래도 그죠? 네, 이렇게 나와줬다. 요 친구는 사실 더 옛날에 나왔던 제품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탕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스페이스 셔틀 느낌이 있죠. 자, 썬더 셔틀 또 로봇으로 변신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다리를 한번 꺾어주면은 이 다리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 뒤에 네, 이 부분에 총이 하나 나옵니다. 총을 하나 떼주고 요거를 이렇게 꺾어줘. 반만 꺾어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얘를 또 벌려서 안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얘를 다시 꺾어서 날개를 뒤로 만들어주고 주먹을 또 빼내줍니다. 해주고 얘를 따다 내려주면 네, 이렇게 달 표시와 함께 요거 안 했네요. 요거를 딱 열어주면은 네, 앞부분이 열리죠. 요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서 딱 꽂아주면 썬더 다그온이 완성이 됩니다. 합체를 이제 얘랑 해야 완성이 되는 원래 시스템이어서 뒤를 이제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 친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그냥 좀 채워준다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예전에 따지면은 그 세븐 체인저 같은 팔을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한국에 정식 발매되지 않은 요 썬더 다그온까지 또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라이언 소드 기억하시죠? 그래서 라이언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건 히드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뭐 거의 정크여서 조금 예 뭐 보여드리기도 좀 민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없는 것보다 나니까 요거 이제 네, 라이언 소드 요렇게 요거 있다라는 거는 네, 슈퍼 파이어 다그온에 합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얘는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여기 눌러서 빼줍니다. 얘는 로봇이 아니에요. 얘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네,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닙니다. 얘를 살짝 뒤집어주면서 날개처럼 쫙 벌려서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언 소드로 네, 또 필살기 중에 하나가 되죠. 요 친구는 요게 답니다. 근데 요 친구는 좀 많아요. 건키드인데 요게 이제 메카주 성인이 만들어가지고 그죠. 원래는 이제 건키드란 이름이 아니고 건드로이드 T96이라는 이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라이언이 내가 거두겠다 해서 이름을 이제 건키드로 했죠. 아무튼 요렇게 비행기 모드 나 비행기예요. 여기 콕핏 보이죠? 요렇게 되어 있고 총 모드도 돼요. 이렇게 다 접어주면은 그죠. 요렇게 해서 접어놓고 요 친구 딱 빼준 방아쇠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발사됩니다. 진짜 발사돼요. 요렇게 잡고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면 우와! 센데? 뭐 아무튼 요렇게 총도 되어 있고요. 약간 요렇게 앞으로 접으면 지금 캐터필러가 아마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탱크로도 원래는 변신하는데 이게 지금 사가가지고 네, 경화돼서 이게 움직였다가는 그냥 바로 박살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로봇으로 변신을 해야 되잖아요. 건키드는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요 친구를 접어서 올려줍니다. 다리를 최대한 길게 빼주고 발을 만들어주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장 포인트 여기 이 지금 포신을 뒤로 접어주면 짜잔! 네, 건키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무기들을 앞으로 만들어주면 귀여운 건키드가 완성이 됩니다. 뒤에는 뭔가 굉장히 큰 뭐 보따리 짐을 하나 들고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뭐 꽤나 네, 귀여운 느낌이 있고 마스크도 쓰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도 있습니까? 이거를 탁 올려주면 짜잔!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그럼 얘를 빨리 총으로 변신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라이언 소드랑 이 무한포를 한번 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드는 저게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딱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뭐 파츠가 없는 것 같고요. 라이언 소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와 안 되겠는데? 요게 부서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네, 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완성입니다. 최종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용자지령 다그온을 한번 이렇게 전종을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다그베이스라고 썬더 다그온과 함께 국내 미발매여서 뭐 구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전종이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용자 시리즈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700회 특집 때는 이상훈 TV의 시그니처 네, 이상형 월드컵을 용자 시리즈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700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플리마켓도 네, 기회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